스위스에는 자연적인 폭포가 참 많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보실 곳은 아름다운 브리엔츠 호수와 그리고 폭포 비스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호텔 그랜드입니다. 재미나게 감상해 주세요. 항상 고마워요. 네, 폭포 밑으로 가면 어르신분들 말씀이 음이온이 많이 나온대요. 거기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폭포니까 스위스 오시면 꼭 기스바흐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융프라우 요후에서 내려오실 때 라 우터 브룬넨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그 마을에 괴테가 보고 시를 썼다는 슈타우바흐 있잖아요. 슈타우 폭포 또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폭포 커튼으로 보이는 호텔 기스바흐는 제가 어저께 소개한 그 사람함의 감성일기에서 소개했던 그 클라이네 루겐이라는 쬐끄만 산 있죠. 그 산 넘어서 제가 인터라켄 출근을 하잖아요. 그 산에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8개의 클라라 폰 라파르트에 대한 정보 게시판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올렸던 유겐 숲길에서 봤던 클라라 폰 라파르트 여기 화가 있잖아요. 스위스 그분이 가족이 운영했던 기스바 호텔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뒤쪽에 보이는 건 브리엔츠 호수. 제가 갔던 그날은 코로나 영향으로 레스토랑이라든가 카페테리아가 열리지 않아갖고 아쉽게도 커피 한 잔도 못하고 왔어요. 차로는 1시간 거리지만 혹시 자동차 여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꼭 시간 여유 가지고 가보세요. 25분밖에 안 걸려요. 이날 날씨가 흐려서 더 풍경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인상적인데 더 인상적이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중에 날씨가 조금 나쁘더라도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셀카봉 테스트도 하면서 혼자 너무너무 즐거웠답니다. 평상시에는 경상도 사투리 진짜 많이 쓰는데 막상 셀카봉을 들고 촬영을 하니까 자꾸 표준어를 쓰려고 하는 거 있죠. 약간 가식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것도 추억이라 남겨봅니다.
부족함이 많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귀한 시간 내셔서 남겨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좀 더 친해지면 제가 사투리로 열심히 또 여러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